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가족, 친구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제 안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동반해 주십시오. 당신 없이 저의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르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다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던 눈멍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시어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 주시어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 친구들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해 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